예, 지난 시간에 리스트 조금 했고요. 오늘은 그거 조금 더 해보고 그럴 텐데, 제가 주말에 여러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 수업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리트코드라는 데를 가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적의 일정 부분을 내면 어떨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 프로그래밍 문제 푸는 사이트들이 몇개 있어요. 백준하고 뭐몇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로 해서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토탈 몇개 있나? 어휴, 3,000개나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한 3,000개가 있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한 1,8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가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문제 푼 겁니다. 한 600개 정도 풀었어요. 근데 이 정도 푸니까 하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100개 정도 문제 푸니까 조금 파이썬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600개 정도 푸니까 더 이상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면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좀 재밌게 배우지 않을까.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은 거의 문법 수준이고요. 야, 미디엄 문제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하드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어서 GitHub에 올려놓고 여기 자기 요걸 딱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리면 저가 그거 보고 점수를 매기면 되지 않을까? 저가 보기에는 한 200개 정도 풀면은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로 요거 플러스 프로젝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프로젝트 하나 해서 하나나 두 개. 그래서 여기 리코드 문제를 몇 개나 풀었느냐? 제가 이지, 미디엄, 하드는 구별하지 않을게요. 그냥 몇개 풀었느냐? 그거 카운팅을 해서 그걸 성적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고사 이후나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예, 프로젝트 처음에는 팀을 짜서 하는 걸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개인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나 두 개나 두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가 테마별로 돼 있거든요. 여기 전에는 테마별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군요. Array, String, Hash Table, Dynamic Programming. 뭐 여기.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우리 전에 저번 시간에 리스트 풀어봤으니까 한번 리스트 문제 볼까요? 알파베티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 아, 스트링을 했으니까 지지난 시간에 스트링 했으니까 스트링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이 스트링 문제들이 보면 몇 문제 있는지 카운팅이 불가능하게 돼 있군요. 네, 꽤 많은데 어려운 거 풀지 마시고 쉬운 거 위주로 푸세요.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문법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 위주로 푸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accep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trial을 했을 때 몇 퍼센트나 그 성공하느냐 그걸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거 해볼까요? Roman to integer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로만을 인테저로 바꾸는데 x가 10인가요? 뭐 그런 룰이 있는데 아, 요거 해보죠. Find the index of the first occurrence in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h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디냐, 그걸 찾아라. 뭐 그런 걸것 같아요. 2지구 42%가 맞춘다니까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하면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 이그잼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C++로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3고요. 여기 파이썬이면 파이썬 2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파이썬 3고. 오케이, 여기 뭐 클래스로 짜라고 그랬는데 클래스로 굳이 안 짜도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스트링이 두 개가 주어지고요. 니들, 헤이스틱. 그래서 그러니까 헤이스틱이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그중에 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니들이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찾아서 그거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라. 그런데 니들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이스틱이 이렇게 되는데 니들이 새드면 이게 새드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로 번째 인덱스를 리턴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 리코드인데 리토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라.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여기 헤이스틱하고 니들의 랭스는 1부터 10의 4승까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헤이스틱하고 니들은 로어 케이스 잉글리시 캐릭터만 사용한다 그런 거고. 그랬을 때 클래스로 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 그러니까 요거 함수, 지금부터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요게 함수 형태니까. 오케이. 함수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함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함수라는 거는 여기 인풋이 들어가고요. 인풋이 들어가고, 이 함수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여기 아웃풋으로 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def, 그리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풋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 점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네 칸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띄고요. 혹은 두 칸도 사람들이 많이 띄어요. 근데 저는 네칸 띕니다. 네칸 띄어서 어떤 작업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여기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클래스라는 건좀 무시를 하시고 보세요. 여기 함수, 그리고 여기 네 칸이 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스트링의 find 메소드가 그 작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번 스트링의 find 메소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요 텍스트가 있는데. welcome을 find 해라. 그러면 그게 요거의 인덱스 0, 1, 2, 3, 4, 5, 6, 7. 7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7이 리턴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밸류 찾고자 하는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죠.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트링의 find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주는 게 스트링의 find 메소드를 리턴을 해주면 돼. 여기 def 돼 있죠? 그러면 return haystack에서 need를 찾는 거죠. 여기 haystack. find
그러니까 요거 클래스는 무시하시고 여기 지금 요게 함수가 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에 여기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 아웃풋을 주면 돼요. 아웃풋을 주는 방법은 여기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하고 여기에 이제 아웃풋을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땡땡하고 여기 string 되어 있고 땡땡하고 string 되어 있고 여기 화살표 되어 있고 integer로 되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 haystick은 string이라는 뜻이고요. needle도 string이고 output은 integer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굳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뭐 도움이 되겠죠. 아, haystick은 string이구나. 아, needle은 string이구나. output은 integer구나. 요게 없어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된것 같고, 요거를 던져야 되는데, 어디에다 던지지? 그거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지?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여기 있네. 서브밋. 네, 요 서브미트를 하면 요거를 채점을 해줘요.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accepted. 액셉티드 됐다는 얘기는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런타임이 27ms고요. 메모리는 16 메가바이트를 썼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사람들의 결과예요. 하나는 스피드고요, 하나는 메모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런타임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평균이 한 여기 어디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잘한 거죠. 메모리도 어디 있을 텐데 이게 메모리인가? 아, 지금 이건 메모리군요. 런타임은 여기 보면은 93.52%를 빗한다고 그러니까 네. 탑 8%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거 빌트인 펑션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걸 비탈려면은 빌트인보다 더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에 남의 좋은 코드도 볼수 있었어요. 저기 여기에 보면.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요게 틀리면은 이게 여기 뭐 어떤 케이스에 틀린다 뭐 그런 것도 뜨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제일 쉬운 거 하나 뽑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 스트링의 그 find 메소드 사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가 없어도 될 겁니다. 요게 없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밋 해보죠. 액셉티드 됐죠? 아마 클래스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고 서브밋 해보죠. 런타임 에러네요. 오케이. 아까 그 양식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요 양식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스트링이었고 아웃풋이 인테저였다. 요거는 있어도 되고 안 없어도 돼요. 됐죠? 요거는 없어도 돼요. 요 기능이 파이썬 얼마부터 들어온 기능인데, 요게 그걸 서제스션 하는 거지, 그거를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트링이라고 그랬고, 여기도 스트링이라고 그랬고, 아웃풋은 인테저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파이썬 8인가 뭐 언제부터 나온 기능인데, 이게 강제 기능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게 강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같은 데서 이게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스트링이 아닌 걸 집어넣어주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코드도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 좋은 코드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지 문제 위주로 푸세요. 하드는 정말 하드합니다. 미디엄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문법을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 문제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개를 목표로 200개 정도 되면은 저 기억에 한 200개 정도 푸니까 그때 아, 좀 손에 익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600개 정도 하니까 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00개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00개 푸는데 두달 내내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200개 하려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할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쉬엄쉬엄 하면 한 학기에 한 200개 정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이 이렇게 도라고 하는구나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됐다 그러면 아까 몇개 나왔는지
하는 거, 그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GitHub에 리드미 MD 파일에다 집어넣어 주면 제가 여러분 GitHub 사이트 가서 그거 보고 아, 몇 개구나, 몇 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리드미 MD 파일에서 그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 저거 하나 만들어 보죠, 지금. 사인 아웃 했다가 다시 사인을 인을 해보죠. 이게 저 성적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고 어디 갔지? 그냥 이거 스코어 PNG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GitHub 자기 사이트 하나, GitHub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리퍼지터리를 하나 만드시고, 리퍼지터리 new 하고, 리코드. 오케이, 리코드 하나 만들었고요. 리드미 MD. 오케이. MD 파일 하나 만들어. MD 파일. 오케이, 그 리드미 MD 파일 하나. 그래서 아무거나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MD 파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제가 사용하는 그 코랩 있죠. 코랩이 보면 두 가지 섹션이 있어요. 하나는 텍스트 섹션이 있고요. 하나는 코드 섹션이 있어요. 코드는 파이썬 코드 돌리는 거고요. 그 텍스트 섹션은 MD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D 파일을 그 설정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MD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미지, 소스. 이렇게 하고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이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 왜 이퀄로 끝나지? 너무 긴데.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 딴 그림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PNG 파일이거든요. PNG 파일을 자기 GitHub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 readme MD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고요. 여기에다가 하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전에 봤던 스코어를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거고요. PNG 파일로 했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불러들이는 좀 전에 봤던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올려야죠. 리퍼지토리에 리코드라고 생겼고, 여기에다가 뭐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안 되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네. Uploading an existing file.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쓴 코드들을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저 같은 경우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저가 그냥 고고 아까 그 파일 그 코드를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좀 올려놓으시면은 저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 39번인가요? 여기도 39번.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요 readme_md라는 게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얘가 이 score png 파일을 불러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하면 이게 Jupyter 노트북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저가 뭐몇개 참고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도 좀 달아놨고. 이해되셨나? 저는 Jupyter 노트북이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해 안 되는 거는 구글링 하면은 뭐 유튜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클릭을 하면 아마 문제가 뜰것 같고요. 문제가 뜨죠. 이거는 아 다른 사람 솔루션인가 뭐 그런 거. 저가 참고한 거는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GitHub 코드, GitHub 사이트 어드레스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어드레스 따라가서 요 스코어만 보면 되겠죠. 예, 뽀삽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좀몇개 확인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 문제 몇개 풀었냐? 이지, 미디엄, 하드 저거 구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 위주로 푸세요. 저도 하드는 거의 안 풀었어요. 하드는 진짜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는 풀지 마시고 이지 위주로 풀다가 아 이지가 너무 이지하다 그러면 이제 미디엄 좀 보시고 아 한번 오늘 필이 봤는데 그러면 하드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일단 200개를 목표로 하세요. 200개가 제가 보기에는 리즈너블해요. 이 200개가 쉽지는 않고요. 예. 좀 열심히 하면 200개까지는 할수 있을 거예요. 필 받으면 더 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저가 하나 채점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가 특정한 주제는 안줄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구현하고 싶은 거, 그걸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 할거 하고 이 리드미 파일에다가 내가 뭘 했는지 그거를 자세히 기술하세요. 왜냐하면 저가 주로 리드미 파일을 읽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런 걸 리드미 파일에다가 자세히 기록을 해주셔야 저가 리드미 파일을 보고 저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GitHub에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GitHub 어카운트 있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어카운트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요 리트 코드 리포지터리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리드미 파일 하나 만들고 스코어 PNG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요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드세요. 저가 백준하고 뭐 한국 것도 몇개 봤는데, 거기는 남의 좋은 코드를 보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리드코드의 장점이 남의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남이 잘된 코드. 그리고 이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코드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드코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리드코드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성적은 리코드 점수 플러스 프로젝트 하나나 두 개. 해보고 하나 가지고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두개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리드미 파일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저가 리드미 파일을 보고 저가 성적을 낼 거니까. 오케이? 예. 리드미.md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돼야 되나요? 그 프로젝트에서 네. 예, 내가 뭘 했다, 뭐를 추구했고, 뭐를 했고,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온다. 그런 거 설명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드를 안 돌리고도 이 코드가 무엇을 했고, 어떤 걸 했고, 그걸 셀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는 코드를 안 돌리고 아,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글을 쓰는데 좀 전에 봤듯이 그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림도 집어넣어 가면서 글을 쓰면 되죠. 그럼 저 중간 과제는 이미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 프로젝트 과제는 나머지 설명들로 다 넣어야 된다. 네? 여기 중간 과제에서는 이미지 아, 처음. 이거 중간 과제 아니에요. 이거 끝까지예요. 기말까지 가는 아, 겁니다. 근데 그러면 프로젝트 과제하고 이거 두 개가 예. 이거 중간고사 때까지 200개 못 합니다. 죽었다 깨는데.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이 배우는 건 굉장한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된 문제는 몇개 없어요. 좀 많이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리트코드에 대한 과제는 리드미 파일에 저 이미지가 나오게 하고.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미지를 조작한 게 아니다. 서포트할 수 있는 다큐멘트 여기 솔루션이 좀 자기가 킵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열심히 풀었을 테니까. 또 질문 있어요? 리드미 코드 그거 풀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지겨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0개 정도가 가장 지겹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벨인 것 같아요. 저 600개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리스트 좀 했고요. 오늘은 리스트하고 투플하고 넘파이 어레이하고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리스트하고
하고 투프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리스트는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투풀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꺽쇠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하나는 가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인덱싱 슬라이싱은 동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X 1은 지금 현재 2가 있는데 그거를 스트링 2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X.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좀 전에 했던 거 쳐봅시다. 자, X는 1, 2, 3였는데 1을 스트링으로 2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X를 프린트하면 처음에 시동 걸때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죠? 투풀인 경우에 봅시다. 이거를 가로로 바꿔줘요. 가로로 바꿔주면 이제 X는 투풀입니다. 리스트가 아니고. 이거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풀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영어로 immutab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해요. 어펜드도 가능하고, 근데 투플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투풀하고 리스트는 비슷한데 다른 점은 하나는 바꿀 수가 있고 하나는 바꿀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아리까리한 경우들을 볼게요.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아리까리한 경우인데 보세요. 투풀이에요. 투풀이죠? 투풀에 아이템이 몇개 들어가 있나요? 요 투풀 안에 아이템이 몇개 들어가 있나요? 랭스를 찍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오케이. 투풀에 제로 번째 아이템은 타입이 뭔가요?
인테저예요. 투플의 첫 번째 거는 제로 번째 거는 인테저예요. 그 다음 거는 리스트예요. 그죠? 자, 제가 투플은 임뮤터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좀 너무 복잡하니까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투플은 자 보세요. 이게 투플의 아이템이에요. 투플의 아이템은 바꿔치기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요게 투플의 아이템인데 요거 자체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아이템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3로 바꿉시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다시요. 투플의 아이템은 바꿔치기가 안 돼요. 하지만 투플의 아이템이 리스트라 그러면 리스트 안에 있는 놈들은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투플의 아이템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T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정확하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기 스타팅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 스타팅 어드레스를 T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요 아이템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스타팅 어드레스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템은 뭘 가지고 있냐면 1이 어딘가에 있어요. 1이 메모리 어딘가에 있어요. 그 어드레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리스트예요.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에 어드레스가 잡혀 있어요. 스타팅 어드레스. 그리고 이 리스트는 2라는 놈이 어드레스가 잡혀 있고요. 3이라는 놈의 어드레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건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서는 T의 여기 멤버가 2, 3, 4, 5 아, 2, 3은 여기 있네요. 2, 3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서 이거를 포인팅하려고. 근데 이 투풀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거는 얘의 어드레스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를 3라는 스트링이 어딘가 있을 텐데 요거를 요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요건 투플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 그러니까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드레스들이 저장이 되는데 어드레스를 다른 어드레스로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 투풀에서는 멤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드레스가 한번 주어지면 그걸 바꿔치기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여기서 리스트의 어드레스 요기가 바뀌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드레스가 바뀐 거지 요 스타팅 어드레스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투플이 포인팅하고 있는 요 스타팅 어드레스는 안 바뀌었고 요 내부에 있는 여기서 저장 여기에 저장돼 있는 처음에 3을 포인팅하는 그 어드레스가 요 3를 포인팅하는 새로운 어드레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투플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해요. 리스트는 가능하고요. 됐나요? 예, 그 차이밖에 없어요. 리스트하고 투플은. 그러면 이제 왜 사람들이 투플을 사용할까요?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투플은 멤버 교체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해요. 근데 투플은 멤버 교체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투플이라는 걸 써먹을까요? 불편한데. 조용하네. 첫 번째로 어떤 거는 바꾸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실수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투플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투플은 장점이 또 있어요. 리스트에 비해서 멤버 교체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메모리는 적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펜드를 위해서 엑스트라 여분의 메모리를 잡고 있거든요. 어펜드를 하면 그 여분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펜드를 해주고 모자르면 그 다음에 카피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어펜드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근데 투플은 어펜드 할 일이 없어요. 어펜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메모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딱 그놈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플하고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종류의 에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뷰, 카피, 딥 카피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리스트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뷰라는 거는 본다는 거예요. 카피는 원본이 있고요. 그거를 카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뷰는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네, 보죠. 그래서 코드를 A는 리스트예요. A는 리스트인데 그걸 B equal A 하는 거하고 B equal A 땡땡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거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인데 이렇게 하면 A의 모든 걸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B equal A 하고 B equal A 땡땡 하고 보면 B 입장에서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네,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0, 1, 2, 3, 4, 5, 6, 7, 8, 9예요. B는 A라고 했어요. B는 A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C는 A 땡땡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A의 맨 마지막 놈 요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쳤어요. 9이라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B도 9으로 바뀌었는지, C도 9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해보면 똑같은 놈이 프린트돼요. 0부터 9까지. A도 0부터 9까지, B도 0부터 9까지, C도 0부터 9까지 리스트가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A의 맨 마지막이 9인데 그걸 스트링 9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A의 맨 마지막은 9일 텐데 B가 바뀌는지 C가 바뀌는지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이걸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A는 당연히 끝이 9이에요. B의 끝에 하고 C의 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B는 변해요. 근데 C는 안 변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0, 1, 2, 3, 4, 5, 6, 7, 8, 9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너무 크니까. 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A라고 그랬네. A가 1, 2, 3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이 어디 있고요, 2가 어디 있고, 3이 어디 있어요. 그거의 어드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A는 요거의 스타팅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1, 2, 3이라는 거는 세 개의 아이템의 어드레스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이 저장돼 있는 공간에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고요.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A는 요 어드레스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요 스타팅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equal A라고 그랬죠? B equal A 그러면 B는 A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카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드레스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C equal A 땡땡 이렇게 하면 요게 카피가 돼요. 여기에 동일한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드레스 세 개가 카피가 되고요. 하지만 여기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스타팅 포지션이 C에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A의 맨 마지막을 3이라고 바꾼다고 그래보죠. A의 맨 마지막을 3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3라는 스트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올라오고요. 그거에 starting address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지고요.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A를 프린트하면 1, 2, 3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B를 프린트하면 B도 여기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근데 C를 프린트하면 1, 2, 3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아니, 3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같아 보이지만 다른 오퍼레이션이에요. 하나는 뷰고요, 하나는 카피예요.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오퍼레이션인데, 더하기가 지난 시간에 얼핏 한것 같은데 안 했나? 여기 이게 리스트고요. 요 A가 리스트고 거기다 3, 4를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3, 4를 더하기 오퍼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똑같은데 나좀 달라요. 자, 보세요. 0, 1, 2고요. 거기다 3, 4를 더하기를 했어요. 이러면 string concatenation이 되고요. 0, 그럼 0,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프린트가 되는데, 그럼 A는 0, 1, 2, 3, 4예요. 그래서 여기 A 여기 프린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ID를 찍게 했어요. 그러면 ID가 변합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가 달라지죠. 그죠? 아이디가 달라져요. 이걸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A 플러스 요거를 해서 AA에다 어사인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요거랑 거의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01234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보면 여기 ID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요거는 던더애드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임플리멘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던더아이애드라는 거에 의해서 임플리멘트가 돼요. 그래서 하는 작업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요거는 아이디가 변화가 있고요. 요거는 아이디가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A는 1, 2, 3이라고 그랬죠? 1, 2, 3. 그 다음에 3, 4를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요. 카피가 이렇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4. 그러니까 3,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게 만들어지고 1, 2, 3. 아, 0, 1, 2네요. 0, 1, 예. 네. 0, 1, 2. 0, 1, 2, 3, 4.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A는 여기를 가지고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요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add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list object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였는데 요 add operation을 통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I add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A가 어디를 만들었죠? 012. 네, 그 다음에 3, 4를 여기에 add-on 해야 되거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3, 4. 정확하게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단. 그 append를 하면 내가 copy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어서 0, 1, 2 이렇게 하다가 3, 4 하고 요게 5를 넣을 데가 없으면 여기서 카피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카피 오퍼레이션 그 어펜드 메소드를 하다 보면 시간을 재면 이런 피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피크가 카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이디 자체는 안 변합니다.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이디 자체는 안 변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클래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지난 시간에 여기 어펜드 메소드에 여기 보면 이런 피크가 생기죠. 여기 벌써 코드가 구현이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어펜드 하면서 시간을 잰 거예요. 어펜드 메소드를 하면서 시간을 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피크가 일어나는 건 카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추 생각을 하면 요 메모리 어드레스가 바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게요 리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냥 0, 1, 2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3을 붙일 공간이. 그러면 새로 어드레스 새로운 공간에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포인팅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드레스가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empty list의 아이디를 idx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append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x의 아이디하고 기존의 아이디하고 다르면 say hi라고 프린트하라고 그랬어요. 프린트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A가 포인팅 하는 거는 요 이니셜 어드레스는 아니에요. 예,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클래스 쪽 가면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하고 투플은 굉장히 비슷한 놈인데 다른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멤버 교체가 가능하고 리스트가 멤버 교체가 가능하고 투플은 멤버 교체가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사용할 때 뷰하는 거하고 카피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A가 리스트일 경우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B 입장만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쉐어를 하는지 쉐어를 하지 않는지 보면 B equal A 하면은 B하고 A는 공통된 데이터를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어떤 멤버 교체가 일어나면 B도 멤버 교체가 자동으로 돼요. 하지만 B equal A 땡땡 이러면 데이터 자체는 동일하지만 데이터를 쉐어하고 있지 않아요. 독립된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어떤 멤버 교체가 일어난다고 선 치더라도 B에서 멤버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뷰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피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B equal A라는 거하고 B equal A 땡땡하고 다른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딥카피를 설명을 할게요. 요건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카피가 일어나고요. 요건 카피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카피 메서드를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딥 카피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그래서 요거는 셜로우 카피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딥 카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A가 있고요. A에는 A에다 랭스를 찍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LEN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2예요. 그러니까 A라는 리스트에는 아이템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A는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템은 1, 2, 3이라는 리스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4, 5, 6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는 두 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따라가면은 여기에 어드레스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드레스를 따라가면 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에는 세 개의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1, 2, 3을 포인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레스를 쫓아가면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 4, 5, 6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A를 카피했어요. B는 A를 카피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B=A.copy하면 copy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list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요게 카피가 돼. 요 address가 카피가 돼. 그 다음에 카피 디카피 하면은 모든 게 다 카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카피가 돼. 그래서 A에 마이너스 L 요거를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보죠. 4, 5, 6로 그러면 A만 바뀌고 B하고 C는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A의 마지막 이 원서를 4, 5, 6로 요걸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는 바뀌었고요. B는 안 바뀌었어요. B는 still 두 번째가 4, 5, 6이 됩니다. C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요게 1, 2, 3, 4, 5, 6이고요. 하나는 셜로우 카피를 했고요. 하나는 딥 카피를 했어요. 딥 카피 하려면 카피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야 되고요. 거기에 딥 카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의 카피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카피 모듈의 딥 카피라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셜로우 카피가 된 거고 요건 딥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6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B가 바뀌어요. C는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생각을 해보죠.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 리스트예요. 거기에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1, 2, 3이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들이 이렇게 픽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another list인데 4, 5, 6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A를 카피했어요, B는. 그 얘기는 요놈이 카피가 된다는 거예요. 요놈이 카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어드레스,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가 카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포인팅하고요. 여기는 여길 포인팅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메모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B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1은 요겁니다. 그거의 마이너스 1은 요거예요. 요거를 6로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놈을 숫자 6에서 알파벳 6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6가 어딘가에 메모리에 올라오고요. 그 어드레스로 어드레스의 스타팅 포인트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라지고. 그러면 A를 프린트하면 당연히 A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B를 프린트하면 B의 첫 번째, 제로 번째 아이템은 요 리스트고요. 요 리스트에서 1, 2, 3이 프린트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요걸 포인팅하고 있거든요. 요 리스트예요. 4, 5, 6이 아니고 4, 5, 6가 프린트가 돼요. 오케이? 이게 셜로우 카피입니다. 이제 딥 카피를 볼게요. 이제 딥 카피를 보겠습니다.
지금 셀로 카피는 이렇게 한 거고요. 딥 카피는 이거를 전부 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가면 1, 2, 3 이렇게 있고요. 여기로 가면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 C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6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는 안 변해요. 이해되셨나?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리스트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할 때 좀 그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리스트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카피 디카피 개념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뷰냐 카피냐 디카피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적에 이 오퍼레이션이 뷰 오퍼레이션인지 카피 오퍼레이션인지 아니면 디카피 오퍼레이션인지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있는데 numpy를 좀 설명을 할게요. numpy하고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를 조금 이해하셨으니까 numpy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numpy는 import를 해야 되고요. 보통 np라고 import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이걸 a라고 해보죠. 이거는 리스트예요. B는 아예 오케이 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리스트고요. 다른 거는 numpy array라는 함수로 감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A는 1, 2, 3라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A는 3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A에는 3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각각에는 아이템의 어드레스,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이 어디 있으면 1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요. 2가 어디 있으면 2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요. 3이 어디 있으면 3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팅 어드레스를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경우에 1, 2, 3은 인테저로서 사이즈가 동일한 메모리상에서 사이즈가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링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스트링의 사이즈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 메모리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상에서 1이 잡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하고 2가 가지고 있는 공간하고 3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더 강력하게 여기 3이라고 그러지 말고 3라고 그래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3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테저든 스트링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하지만 넘파이 어레이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넘피 어레이 1, 2, 3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A가 여기 스타팅 어드레스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각각의 아이템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 2, 3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거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메모리 그게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메모리상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첫 번째 거에서는 아이템들이 타입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numpy array로 사용할 때는 타입이 균일해야 됩니다. 균일하지 않으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numpy array를 사용하는 어드밴티지가 없어져요. 오케이.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까? 리스트로서 1, 2, 3을 저장하는 거하고 numpy array로 1, 2, 3을 저장하는 거하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거를 재봐라 하는 거를 코드로 짜보라고 그래 보죠. 네, 그래서 지금 저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는 리스트 1, 2, 3하고 numpy array 1, 2, 3를 할때 쓰는 메모리 유세지 있는데 그거를 매저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좀 짜달라. 예, 아마 짜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돌려보죠.
지금 보면 여기 리스트고요. 예, 메모리 유세지가 여기 시스 모듈을 사용하는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예, 그래서 몇 바이트나 사용하는지 넘파이어리가 더 많이 사용하네요. 오케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비슷하네요. 이 경우엔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예, numpy array를 사용하면 장점이 엄청 많아집니다. 특히나 그 matrix operation 같은 경우 할 적에 이 numpy array는 matrix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matrix operation 예, 굉장히 특화된 게 numpy array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상황 정리를 하면 예. 리스트는 어드레스를 잡고 있어요. 어드레스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아이템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numpy array는 어드레스를 잡아놓은 게 아니고 데이터 그 자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해도 되긴 하지만 numpy array의 어드밴티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numpy array를 사용할 때는 아이템들이 동일한 아이템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인테저면 인테저, float면 float.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